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는요 그 출판사 성한당 아시죠? 네, 성한당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저자 이름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서부터요. 자 여러분이랑 그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명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OT라고 얘기하죠. 자 본격적인 OT를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한테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한 15년? 네, 그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방학 때 특강식으로 해갖고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한 결론을 하나 내리는 정도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또 이 시험에 임하실 때 상당히 분량이 많다. 아우 이 정도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서 다 하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의에 들어가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체 범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을 줄여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세이브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나 다 시험에 자격이 되면 응시해서 합격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심지어는 우리 오프라인 할 때 보게 되면요. 자, 강의 첫날 공학용 계산기 안 갖고 오시고요. 과일가게 가면은 이렇게 과일가게 큰 계산기 있죠? 그거 갖고 와갖고 수업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도 거의 다 합격을 해서, 네, 나중에 예, 그 취득한 합격 라이센스를 갖고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 개념에서 우리가 그 관리기사, 산업기사 묶어서 전체적인 이 시험에 대한 특성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고 이 OT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경청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기 전에 지금 이 요새, 요 추세에 이 산업위생관리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건관리자 외에 일반적인 과거에는 이런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만 필요했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보건관리자도 상주에서 채용하게끔 강제법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즉 앞으로도 네,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는 좀 전망은 좋은 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형 방법이라는 얘기는 시험을 여러분이 임해서 나중에 합격해서 라이센스, 합격증, 즉 국가 자격증을 여러분 손에 쥘 때까지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자, 필기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필기가 있고 이 필기 시험을 다 패스를 하게 되면은 예, 실기가 있죠.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필기를 시험을 본다고 무조건 실기를 보는 거냐? 그렇진 않죠. 어느 기준을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값이 얼마예요? 예, 60점입니다. 60점까지 포함해 갖고 그래서 60점서부터 100점까지 필기 때 여러분이 취득을 하시게 되면 실기시험, 2차 실기시험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당당하게 부여받는 거죠. 그렇죠? 필기 한번 붙고 실기 한번 떨어졌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필기를 붙어 놓으시면 실기는 몇 회까지? 2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3번 있으니까 6번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6번까지 가면 정신적인 건강이 안 좋아. 자격증은 원패스, 필기 실기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즉 쉽게 해서 한 방에 끝. 아시겠죠? 예,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시면 다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필기는 뭐냐면요.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객관식. 즉, 사지 현대형이에요. 오지도 아니고 사지. 1, 2, 3, 4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기라는 얘기는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관식. 또는 뭐 우리가 보통 필답형이다 이런 용어도 씁니다. 필답형이다. 자, 그러면 객관식은 여러분 어태까지 초, 중, 고를 거치시면서 너무나 익숙한 시험 형태야. 그렇죠? 근데 네 개 중에서 두 개는 확실히 아닌데 나머지 두 개 갖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찍으면 어떻게 돼? 예, 많이 틀리시죠? 그 왜 틀려요? 재수가 없어서요? 운이 없어서요? 아니야. 학습량이 조금 부족해서. 응? 학습량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지. 아우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게 아니야. 아 내가 조금 모자라게 학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셨죠? 자, 그러면 네 문제에서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이야. 자, 그러면 그래 이제 객관식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사랑 산업기사가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잠깐만 여기로 좀 가겠습니다. 자, 기사가 있고요. 자,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강의를 분류해서 안 하죠? 네. 강의를 분류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쉽게 얘기해서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비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과목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기사는 네 과목, 아, 다섯 과목입니다. 그래서 다섯 과목은 지금 저기 과목을 미리 좀 써놨고요. 다섯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네 과목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만. 다섯 과목인데 한 과목당 문항이 20문항입니다. 20문항이니까 응? 그러면 한 과목당 20문항이니까 곱하기 5과목이면 전체 몇 문항이야? 응. 100문항이야. 100문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야? 이걸 100점으로 기준을 잡아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빠를 거야. 100점. 한 과목당 20개인데 다섯 과목이니까 100문항.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60점이야. 60점 맞으면 2차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된다 그랬어. 근데 한 가지 뭐 과락이라는 거가 있어. 과락. 이 과락 이 어감도 별로 안 좋죠. 예, 떨어진다는 얘기지. 과락이라는 얘기는. 응? 어떤 기준에 못 미쳐서. 이 과락이라는 것은 뭐냐? 평균이 60점이 되는데도 이 다섯 개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맞는 과목이 있으면 과락이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8개 맞으면 몇 점이야? 40점이지. 이거는 괜찮아. 근데 7개나 6개 맞으면 어떻게 돼? 7개 맞으면 몇 점이야? 35점. 그만 과락이라는 얘기야. 나머지는 80점, 90점 뭐 이렇게 다 맞았는데 한 과목만 예를 들어서 산업 독상학 같은 경우가 35점, 7개 맞았다. 그러면 합격이 안 된다는 얘기야. 과락. 그럼 과락이라는 제도는 왜 만들어 놨을까요? 국가 자격증에서. 그렇죠. 과락이라는 개념은 의미는 뭐냐면 다섯 개 과목을 골고루 학습을 해서 시험에 임하라라는 얘기야. 한쪽에 편중돼서 학습하지 말고 다섯 개 과목을 골고루 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과락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는 몇 과목이야? 네 과목이야. 자, 네 과목인데 얘도 20개야. 한 과목당. 한 과목당 20개고 얘가 곱하기 네 과목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80문항이야. 80문항. 자, 그러면 얘도 60점 기준이니까 6, 8이 48 몇 개야? 48개. 전체로 48개 이상만 맞으면 어떻게? 네, 60점이 된다는 얘기지. 48개. 100개가 아니니까 얘도 똑같이 과락이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 기사 산업기사는 저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자, 그래?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주나요? 그렇죠. 시간은 한 과목당 배정된 시간이 얼마요? 네, 30분. 30분? 그러면 30분이니까 기사는 다섯 과목은 어떻게 해? 30분씩 다섯 과목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죠? 30분씩 다섯 개. 그러면 30분. 2시간이지? 그 다음에 30분 반. 2시간 반을 시험을 부여를 하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뭐야? 딱 떨어지지? 2시간. 근데
어느 정도 학습이 되신 분들은요, 예, 한 시간 반이면 다 끝나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해봤는데, 과락 없고 충분히 평균 한 80점 나왔는데, 하나라도 더 맞으려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빨리 나와갖고,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그날은 푹 좀 쉬시고, 예, 또, 실기를, 준비를 하시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하셔도 돼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가 하나가 있어. 자, 60점이라는 말이야. 60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60점 맞아보셨어요? 맞아보셨다고요? 아니죠. 받아쓰기 하면 다 95점, 90점, 100점. 그쵸? 60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60점이라는 개념은 학교에서 학점 60점은 뭐야? D잖아, D0. 응?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놨어. 제 개인적인 사견인지 모르지만 60점이라는 이거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국가 자격증이야.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야, 이거. 기술계통에. 그쵸? 기사? 기사는 기술사 바로 밑에 있는 하나의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격증이란 말이야. 이쪽 기술 분야에서는. 근데 그 기준을 60점으로 해놨다. 왜 그랬을까요? 이 60점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60점이라는 얘기는 이거야, 여러분. 100명이 수업을 들어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100명이 수업을 들어. 이 시험에 관해서 수업을 들어갔고, 100명이 듣는데, 일반적인 수업이야, 여러분. 무난하게 60명이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의 난이도를 의미하는 거야. 100명이 수업 들었을 때 60명은 무조건 무난하게 붙어야 되는 문제의 난이도. 문제의 난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문제가 어려워, 틀려. 어려워, 쉬워. 일반적인 난이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합격 그만은 여러분 생각해봐. 100명이 본다 그러면은 60명이 붙어야 된다는 그 60%가 나와야 돼, 합격률이, 여러분. 60%요. 근데 이거 60% 나와요? 여러분 한번 쭉 통계 한번 큐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안 나와요. 회차마다 좀 틀리지만 필기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나오면은 한 30-35%. 실기 같은 경우까지 다 합해버리면은 보통 한 20% 전후로 나와요. 그러니까 필기 실기 해갖고 한 번에 패스하시는 분이 전국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약 20% 정도야. 다섯 분에서 한 분. 원래는 세 분이 나와야 돼요. 그쵸? 60%가 나오려면 다섯 분에서 세 분이 나와야 되잖아.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공부를 안 하든가 학습 방법이 잘못됐든가. 그쵸?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룰을 여러분이 그런 과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오프라인이랑 우리 온라인 같은 경우 꼭 끝나면 제가 통계를 내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어태까지? 한 10여 년 동안 한 90%?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요. 온라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약 한 80% 이상은 지금 합격생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목이랑 시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배려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었어요. 자, 그러면 실기인데 실기는 여기 보면은 주관식 필답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기는 뭐야? 필기를 붙어야 되죠? 그래서 실기에 대한 OT는 실기에 대한 OT는 나중에 OT 실기 별도로 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필기에 대한 개념의 OT야.